평범한 건물로 보이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있는 곳인데요. 지난 한국 영화를 되살리고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한국 영화가 머물 새로운 공간, 한국영상자료원 파주보존센터입니다. 필름 보존고는 필름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서 최적의 온도,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필름은 현존하는 영상 매체 중에 장기 보존에 가장 유리한 매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인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필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0도씨, 저온에 근접할수록 필름의 수명이 길어지고요. 짧게는 100년, 길게는 500년까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주보존센터를 계기로 저온보존고, 현재 2도에서 5도씨 이내에 저온보존고를 확충한 이유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필름 보존고 이외에도 추억의 LP 등이 보관되어 있는 비디오, 음향 보존실 등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와 관련한 거의 모든 자료가 이곳에 모입니다. 더불어 필름은 저마다의 이력을 지니고 있기에 필름의 상태에 맞게 필름 검색실에서 섬세한 수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국내 유일의 필름 현상소입니다. 필름이 손상되기 전에 새로운 필름으로다가 복사를 하는 곳입니다. 외국에서는 많이 있지만,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모든 필름으로다가 복사, 보존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진행이 별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현상실을 만들었으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필름으로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 현상실을 갖다가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량을 많이 늘려나가서 우리나라의 보존된 필름을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필름으로다가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상실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름 보존고는 특별히 공개되는 날 필름에 대해 궁금한 이들에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소장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열람 자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용객이 열람한다는 도서관을 개념을 잡거든요. 도서관에는 포스터 자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물을 보실 수는 없죠. 한 시간 남짓의 견학 프로그램이지만 필름의 복원, 보존 시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 진로가 영화 쪽이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매체인 영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미 한번 파주 보존 센터에 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견학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니까, 또 필름에 관한 거라고 하니까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겼고, 그리고 제가 너무 기본 지식도 없고 해서 여기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은 영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좀 쌓일 것 같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파주 보존센터 개관 기념으로 영화 번역가의 설명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CG적인 것들, 영화 작품 내부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은 언제든지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이렇게 새로 만들고 좋은 장소에서 그런 기회들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누구나 방문해 다양한 영화 관련 도서, DVD를 이용할 수 있는 대민 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영화관 프로그램은 항상 붐비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벗어나고픈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책을 사러 오는 게 아니고 이쪽은 책이랑 같이 쉬러 오는 공간이거든요. 지혜의 숲이라고 하는데 가서 게스트하우스도 책과 관련된 테마로 된 곳이 되게 많고, 쉬러 오는 곳이에요. 책이랑 관련해서. 그것처럼 나의 영화 관련해서도 쉬러 올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저기 있는 영상도서관 같은 것도 그런 거겠지만, 실제로 영화를 찾아보고 뭐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학술적인 공간이라기보다 영화랑 같이 좀 한적한 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필름의 점검과 보존, 또 한국 영화를 사랑한다면 풍경 좋은 이곳에서 영화 감상 어떨까요?